형님 준비되셨나요? 안 돼요. 혹시 노겠지? 하십니다 벌써. 아니, 뭐 양복 입고 수고 탈 일은 없겠지만 저, 의자를 앉아야 되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연락 좀. 제가 닭가슴살 많이 먹는 거 알고도 버드아이를 또 네. 오메가3를 잘 먹어. 안절 볼. 여기까지 와서 버드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엘창TV 엘창입니다. NKSG 인디하우스 레이디. 형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마침 수트가 필요해가지고 네. 수트를 좀 맞추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제 미술학원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클래식 수트를 배우고 와가지고 이제 비스포크 맞춤 양복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놀러 왔는데 일단은 양복 같은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동대문인데 가가지고 맞추고 그때 얼마 정도? 뭐 한 벌에 뭐 40만 원. 오 이렇게. 그러면 그때 형님 경험이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한번 경험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Alright,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et it. Ready guys? Come on!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대표겸 마스터 테일러 신희철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네. 굉장히 잘생겼죠? 마스크 딱 벗으면 어떻게 될까? 살짝! 오~ 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저희만 있는 겁니다. 마스크를 벗고 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러셔도 됩니다. 방역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Let's get it. Okay, let's get it. Come on.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런 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국 형님 같은 이게 보디빌더 분들은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성국 형님 같은 분들이 좀 자주 오시는지 꽤 많이 오세요. 오. 공동 대표이신 분이 해창이라고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운동 되게 좋아해서 저도 네. 따라다니고. 성국 형님도 옛날에 맞춘 경험이 있었지만은 저 이철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영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테일러링 유학도 갔다 와가지고 말 그대로 비스포크. 비스포크. 뭐 기대가 되는데. 한번 앉아보실까요? 아 예예. 저희 같은 경우는 테일러와 고객과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테일러와 직접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영국에서도 세빌로우라고 고급 양복점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베이스는 영국식 테일러링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모든 재단, 제작, 모든 제작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테일러 숍들이 직접 제작까지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에가 더 넓게 36번 오늘 이렇게 채촌을 했고 다음에 가봉 하고 이렇게 가봉 피팅을 보시고 완성복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채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저희 그 에스코티지에서 수트를 맞춤을 했는데 일단 결과물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둘이 영국 신사처럼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너는 나올 것 같아. 아 형님 핏이 있어가지고 피팅 준비됐는데. 아, 네.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어, Let's get it. Let's get it. 수트를 만들어주신 우리 에스코티지 대표님들 일단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트 만들었을 때 어땠나요? 일반 분들하고 밸런스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네. 맞추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네. 그걸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먼저? 어, 내가 먼저? 네. 형님 준비되셨나요? 안 돼요. 혹시 노겠지? 실제로 갈아입으시는데 팬티를 안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팬티를 안 입고 와? 아, 저 입었습니다. 와, 오리다가 찝히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핀으로. 우와. 퍼펙토. 퍼펙토. 벌써 저 스쿼트부터 일단은 하십니다, 벌써. 아니, 뭐 양복 입고 스쿼트 할 일은 없겠지만. 저 의자를 앉아야 되니까. 네네. 끼네. 살 빼셔야 돼요. 빼니까. 살 빼셔야 돼요. 어차피 다이어트 중이죠. 어차피 다이어트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일부러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네, 잘 된 것 같아요. 맞춤 이 셔츠죠. 목이 이 정도 셔츠는 좀 없잖아요. 원래 기성으로는. 형님 옛날에 셔츠도 맞춤하였어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다 안 맞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봤을 때. 브루스 배너 같아요. 자켓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켓. 잠깐만. 자켓 잠깐만요. 왜 울어요? 이 고객님의 어깨가 옷걸이에 비해서. 어깨가 너무 커셔가지고 옷이 옷걸이도?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옷걸이도 맞춰가셔야 되는데요? 어? 우와. 와 이게 너무 멋있다 이게. 배 같은 데 커지면 또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줄여주세요. 아 이런 부분들은 아뜰리에가 안에 있어가지고 아. 수정이 가능한 부분. 뒷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마치 그 무슨 도자기 항아리처럼 예술품처럼 이렇게 샥 떨어져야 되는 게 샥.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이 이제 마스크 없다면 마스크 딱 드리는 걸로. 어, 예. 마스크 안 가졌어 어떡해. 그, 아, 마스크 어디 있지? 어머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연락 좀 줘. 한 손 딱 끼고. 아, 미스터 KS 쪽으로 예. 새로 태어난다니까. 새로 태어난다. 텔레스 왜 보이지 않고
사실 막 맞춤 양복에다 너무 꽉 맞게 입으면은 약간 좀 딜러분들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거기 사장님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기대되는데 저도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Let's get it. Let's get it. Come on, brother. Yeah. Oh, shit. 아 미쳤습니다. 오 멋있는데? 와 바지 핏이 예술이다. 예술. 잘 어울리시죠?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상의 자켓을. 네. 아 대박이다. 너무 멋있는데요? 아 내가 이런 말을 되게 모르겠지만 좀 섹시해 보이는데. 아니 어깨가 너무 멋있다. 남성적인 면을 좀 표현을 해주는 로프트 업숄더. 우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입어봤는데 아, 옷이 마스터피스 걸작. 이거 여러분들 좀 광고 아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 네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맞춤 경험이 없어가지고 맞춤 수트가 생소한데 형님께서는 지금까지 맞춤 수트만 입으셨잖아요. 그전 것들과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어떠신지. 떨어지는 각도랑 핏 있잖아요. 이런 게 전에는 여기가 막 넓다 보니까 빅 사이즈를 선택해가지고 줄이고 막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막 엄청 길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길이도 잘 맞고 옷이 나를 감싸면서 나를 되게 날씬하게 만드는 느낌? 몸에 굴곡이 많은 체형들이기 때문에 네. 가슴 근육도 엄청 이제 발달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원단이 잘 감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도록 이제 입체적인 작업을 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죠. 어깨 같은 것도 패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받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시켜서 편하면서도 입었을 때 좀 단단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또 브루노 대표님 같으면 또 회장으로서 좀 느낌이 어떠신지. 일단 체격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원단을 관리하기도 좋고 구김도 덜 가는 원단을 전해드렸어요. 영국 브랜드의 원단들이라 구김도 덜 거고 좀 힘이 있을 거예요. 네, 힘이 딱 중량이 느껴져요. 대표님이 해창답게 중량감 있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트 이제 패턴도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버드아이 헤링본이라는 패턴인데요. 조금이나마 좀 재미를 줘서 이렇게 패턴이 있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네. 멀리서 봤을 때는 솔리드인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새 눈깔들이 박혀 있습니다. 버드아이. 버드아이. 여기는 생선 조각들이 생선 뼈가 있는데 네. 제가 닭가슴살 많이 먹는 거 알고도 버드아이를 또 네. 오메가 3를 잘 안절 볼. 여기까지 와서 보드웨어. 궁금한 게 저희가 이게 수트로 입었지만은 네. 세퍼레이스로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럼요. 위에랑 이제 콤비로 바지는 이제 다른 바지로. 네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베이지 면바지, 브라운 바지 이런 거 다 잘 어울리죠. 또 옷을 맞추면은 헤비한 사람도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우리 해창 친구들 오면 조금 반겨주시나요? 아 그럼요. 잘 해드리도록. 아 진짜. 가격까지. 구독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주소도 링크. 네 여기 네. 있으니까 네. 너무 저희도 만족스럽게 하고 가니까. 아 너무 좋아요.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잘 맞고 맞춤 수트는 저 인생 처음 경험인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진짜 단순히 그냥 뭐 맞춤 수트 하면은 사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맞춤 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완벽한 이유를 일단 오늘 찾았습니다. 형님 어떠신지? 여기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이게 완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춤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 해창님이 입으신 원단은 버드아이라는 패턴인데 솔리드보다는 텐 룸 같다 그래가지고 직조감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패턴이고요. 형국님 같은 경우에 고등어 조식 좋아하신다고 네, 네, 네. 정어뼈로 패턴이 되어 있는 헤링본 패턴인데요.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각이 이렇게 딱 져 있으니까 더 날씬해 보이고 샤프해 보이는. 맞아요. 이번 맞춤을 진행하면서 일반 분들하고 많이 큰 차이를 느꼈던 게 어깨 넓이. 어깨가 넓으면 같은 기장이라고 해도 되게 짤막해 보이거든요. 어깨, 등품의 여유, 자켓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한 달 걸려서 한 달 걸렸어요. 만족도는 끝판왕 네. 찍었다고 얘기할 수 너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유료 광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기 친구 찬스로 조금 저렴하게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한번 빼볼까요? 형이 아파지죠? 오! 빠졌어!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어? 네, 결제. 금방 오네. 갈 때는 힘들었는데 오는 것도 쉽게 오네. 뭐든지 소비가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